저희 대책단의 출범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부지사는 수원지검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회유하고 겁박했는지를 양심선언했습니다. 용기 있게 진술 번복 강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청사 안에서 연어파티, 술파티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희는 처음에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심 반 우려 반으로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그저 일회성 증언 조작인 줄 알았습니다. 살펴보니 수원지검의 이런 행태는 사건 조작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전반, 조직 전체에 수사 조작, 사건 조작이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는 조작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표지갈이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심지어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꿉니다. 멀쩡한 녹취록과 같은 증거나 재판 기록까지 조작해 냅니다. 피의자와 변호사는 물론이고 재판부까지 속이고 기망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 습관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진실 규명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이 불가피했습니다. 아무리 조작한 사실의 진실이 밝혀져도 아예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고 이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진실을 되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조작, 사건조작을 추적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탄핵과 같은 국회 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지검은 2018년 및 2019년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자금을 전달했고 김성태가 북측과 공모해 주가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을 부실수사한 것은 물론 김성태와 구형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쌍방울과 수원구치소의 성명불상지원과 교도관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건지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이 공개한 옥중 서신에는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접촉하여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라는 말을 하는 등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책단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앞서 말한 의혹 사건 모두와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입니다. 특검 기간은 90일, 특별검사가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충분한 기간을 보장했고 검찰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 만큼 검사 및 검찰청,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의 고발을 의무화하여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책단은 오늘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뽑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법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 1동.